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총 버튼이 있어요. 총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에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오시면 누르셔 들어오시면 다음 강의 올라오신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피스가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딱 넘어가면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선생님 피스를 딱 꼈는데 피스가 잘 꽉 안 껴지고 악기가 다칠 것 같이 잘 안 껴집니다. 아니면 선생님 너무 이게 잘 빠지고 잘 껴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결을 하지 마시고 바로 악기사를 가셔요. 바로 악기사를 가셔서 악기사 가셔서 코르크 여기 4개 있는 코르크를 너무 잘 빠지거나 좀 잘 안 껴진다면 잘 안 껴질 경우에는 코르크를 조금 악기사 가셔서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빠집니다. 잘 빠집니다 하면 코르크를 조금 더 두꺼운 거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막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색소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악기사 가셔서 악기에 대한 수리나 이런 것들을 맡으셔서 그거를 하셔야 내가 막 무언가를 만져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내가 깎으려고 하다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그 부분이 새가지고 소리가 계속 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깎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악기사 가셔서 그렇게 해결을 좀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정 악기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신다면 코르크를 약간 이렇게 칼로 아니 우리 면도칼 있죠? 면도칼로 약간 얇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거나 아니면 사포로 좀 갈아줘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리스 약간 우리 이제 립밤 같은 게 있어요. 색소폰에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좀 발라주시고 껴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껴주시고 해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얘를 너무 이렇게 막 푹 막 딱딱딱딱 막 이렇게 막 좀 다칠 것 같이 아니면 좀 악기가 고장날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내기 조금 흥분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악기사를 그냥 가셔가지고 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코르크가 조금 두꺼운 게 있었어가지고 깎아달라고 약간 했더니 사포로 저렇게 갈아주셨더니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밑에 댓글에 색소폰 학교 밴드와 색소폰 학교 카페 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의 끝나고 우리 다음 여기 영상에 여기 바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색소폰 학교가 제작한 교재들도 있으니까요.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